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 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생각하고 있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전했어요.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구세주의 모친이라고 불리우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그리고 누가 보면 1장 48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띄워주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만세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시골, 정말 그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말로 하면 후진 곳에, 그런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던 이 비천한 처녀가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원어에 보면 이 카리스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총칭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너무 이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해요? 말씀에 오늘 은혜 받았다고. 대화하다가 너무 감동적이면 뭐라고요? 오늘 권사님 간증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러죠. 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 아주 통합하고 종합한 총칭하는 그런 말이 은혜인데,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그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요셉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은 인간이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보면 지금부터 4,300년 전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도저히 이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네, 그 한 사람 멸망치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노아가 멸망치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누구를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봤었죠?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만세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이라는 촌구석에서 양 몇 마리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뜨기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시골 촌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포로된 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에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얼굴이 예뻐서, 얼굴이 예쁜 사람 에서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왕비가 될 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 한마디로 하면 초병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인 그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박사장이 되고 그리고 세체 치리자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으면요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모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다윗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더 좋은 일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천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도 자라고 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수준이 그게 뭐 아주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예수님 어디서 그 선지자가 나왔냐 나사렛에서 나왔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동네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였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사람이 변해 새 사람이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사나운 사람도요 순한 사람이 됩니다. 네 창녀도 성경을 보면은 성녀가 되고 깡패도 주의 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김익동 목사님 평양 거기에 살던 이 김익동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깡패 김익도 안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만큼 해코지를 많이 하던 그런 유명한 깡패였는데 김익동과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막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인시대 보신 분들 알겠죠. 시라손이라고 유명한 그 깡패 박치기왕. 네, 저도 이제 말로만 듣다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 좀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야인 시대에 빠져가지고 맨날 비디오를 빌려다가 이제 LA 사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요. 비디오를 빌려다가 그거 막 밤새 이게 이제 보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저 비디오 좀 고장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진짜 비디오가 늘 고장 난 거야. 아,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뭐 그 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막 의협심이 강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인시대에 보면 좀 이제 그런 게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저도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야인시대를 봐봤어요. 이야 그랬더니 그게 중독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좀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신하손이는 네, 근데 그 신하손이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락교회 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순한 양이 됐어. 여러분 종로의 그 조폭두목이었던 이천석이 예수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새 사람이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 팔고 웃음 팔고 술 팔던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얼마나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면은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이나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가망이 없어, 우리 자녀는 도저히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우리 자신부터 변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나 잡던 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나서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되는 일은 더 잘 돼요. 정말 여러분 되는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되기 시작합니다. 안 풀리던 것이 풀립니다.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이 됩니다. 병든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됩니다. 죽게 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살게 됩니다. 망하게 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인생이 신앙생활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꼭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죠. 김은혜, 우리 교회도 또 박은혜, 그 다음에 이은혜, 또 우리 권승훈 집사님 딸이 뭐냐면 권은혜 그래요. 혹시 오늘 은혜라는 이름 가진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은혜. 아, 오늘 여기 박은혜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구만. 네. 네, 보면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태어나면요, 은혜라고 많이 지어요. 그 이제 이 자식을 주신 것이 은혜다.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은혜라고 짓겠지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어떤 복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또 지은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은혜라고 이름을 짓고 은혜라고 부르면 은혜가 팍팍 쏟아지나요? 네, 은혜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까? 네, 작년에 제가 여러분 작년에 세상을 놀라게 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남자를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막 굉장히 그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테레비를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요트도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가 수영을 못해. 그런데 막 물속에 집어넣고 그 이제 동영상이 그게 공개됐는데 보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은혜예요. 이은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그 여자의 부모님이 혹시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저 혼자. 그래서 저 아이에게 너를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이 은혜다. 너 은혜 많이 받고 살아라 해가지고 은혜라고 지어준 것은 아닐까? 이름이 이 은혜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가 은혜 받을 짓은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름만 은혜라고 짓고 은혜라고 부른다고 은혜를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은혜를 입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혀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있잖아요. 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에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은 이 놀라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예수님 그분을 통해 베풀어, 이걸 모르니까 있잖아요. 아우,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없어도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농부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영양제를 주고, 그러면 이 가지에게 이 농부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떨어져 나간 가지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안 믿으시겠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면 말라져 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막 은혜를 받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의 보급소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소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님 자녀들에게 온 인류에게 이 은혜의 보급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가운데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요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낙심했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싹 듭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입혀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영적인 만나를 먹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일주일 동안도 이 광야 같은 세상,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이걸 하면 이것에도 은혜, 저거 하면 저것에도 은혜,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그래서 꼭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세 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떻게 돼? 굉장히 정말 좀 험하고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그런 동네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동네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거기 막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특별히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요? 단 한 가지, 깨끗했어요.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했어요. 삶이 깨끗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구원자를 보내려고 할 때,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려고 할 때 누구를 택해서 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낼까? 여러분, 세상에 그 공주도 많고 명망가의 그런 딸들도 있고 미모가 뛰어난 사람도 많고 이렇게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기로 그 택한 한 사람은 가장 깨끗한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느냐? 그가 뭐 외모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여러분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배운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가장 귀하게 쓰신다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그래서 마리아가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노아도 여러분 그 죄악된 타락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겠죠? 왜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했어.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래가지고 어디 왕립학교에 이제 학생으로 뽑혔어요. 3년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 인재 등용문이니까 출세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그 왕립학교 학생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이 특별한 음식을 먹도록 지정을 해주고 그 왕이 마시는 그런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그 이 나라의 인재들이니까 특별 대우를. 근데 여기 보니까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걸 먹으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먹으라 하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이게 큰 문제라. 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고 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무거나 건강이 좋다는 것은 무조건 먹으라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 가운데서도 대세김제라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돼. 오늘날 같으면 돼지고기는 못 먹고 그때 구약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그게 자유하게 되었지만 반드시 대세김제라고 굽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생선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요. 장어라든가 뭐 고등어라든가 이런 거 못 먹어. 갈치 같은 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으라고 지정해주고 이런 이 진미와 포도주를 보니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모르니까 이 왕은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 여러분 영어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 이걸 안 먹으면은 왕립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런 왕명을 거역한 죄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걸 안 먹으면 자기 출세길이 다 막히잖아요.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다니엘은 뭐를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내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절대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출세를 못하고 내가 혹시 퇴학을 당하고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환관장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황제께서 명하신 이 이러이러는 이런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 안 돼. 이렇게 하고 목이 나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의 진면 포도주를 안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아서 3년 동안 그걸 안 먹게 되었죠. 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여기 17절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네,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이 자기를 정결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할 능력을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면 우리가 세속에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 자기를 물들이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도 노아도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사람들이 있고 끊어야 될 걸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속적인 것 가서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속에서 같이 섞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못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세속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나님께 받고 은혜 입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사람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겠네. 교만해지면 안 돼. 배우면 더 배울수록 더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통할수록 귀한 직분을 받을수록 큰 능력과 은사를 받을수록 큰 성공을 거둘 때일수록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하다 보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나 큰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일을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노멘은 없고 아멘만 있습니다. 네, 아멘만 해야 됩니다. 네,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여러분,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혼해놓고 결혼 날짜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을 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여기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약혼이라고 했는데 정혼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이미 법적으로는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나 마찬가지인 여자가 누구 자기의 그런 남편, 신랑 되고 배우자 될 사람 말고 다른 남자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럼 그 당시는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는, 그러면 자기 남편이 되고 신랑 될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아이를 임신한다는데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그럼 요셉이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은 그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 네가 지금 어떤 다른 놈하고 무슨 짓을 하고 이러지 하고 이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잉태되고 여러분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내가 멸하려고 하니 너는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지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그리고 어디에다 문을 내고 이렇게 쭉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재료는 뭐로 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배가 어마어마해요. 130m가 넘는 그런 큰 배예요. 길이가 미국에 보니까 어떤 그 주에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배가 진짜 그 크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비가 있잖아요. 노아가 살 때까지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때였어요. 비가. 우리는 지금 이번에도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 났죠. 근데 그때는 비가 안 와도 이 동화작용이 돼가지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를 내린다고 온 세상을 다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방주라는 배를 지으라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가서 그 고페르나무를 베어가지고 산에 가서 12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한 80년 정도 배를 지었대요. 80년 정도 배를 지었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빗방울,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홍수난다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데 저 영감탱이가 600살이니까 노망이 들었나? 막 별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면 네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멘하고 가서 순종했어요. 치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그 집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저는요 그 말씀이 다 가슴에 와닿아 있어요.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도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 항아리 여섯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가서 물을 열심히 길러 아귀까지 채웠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하고 순종했어. 그리고 물이 딱 아귀까지 찰 때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한 하인에게 주면서 이것을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 이게 맹물인데 포도주를 갖다 주라. 아멘 하고 가지고 왔어요. 가는 순간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한번 해봐요. 진짜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못 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겠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돼. 농부가 여러분 열심히 가서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뭐 이런 걸 갖고 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이 열매 맺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급소, 은혜 받는 자리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려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늘 겸손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또 교만해져. 어떤 사람은 좀 성령의 은혜 받았다고, 좀 무슨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끝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입으려면요, 그 위에 감사해야 돼. 정말 우리 약방에 뭐라고 해요? 감초.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약방에 어디 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여러분 어려운 나라들 보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을 흘려보낼 줄을 몰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름뿐만 아니라 이 지명이라든가 지정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왜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요? 이게 물을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살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어때? 요단강에서 흘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다 흘려보내.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계속 생명이 거기에 물고기가 많고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네, 여러분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나누어주고 베풀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